A4 용지를 3분의 1 접어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 주세요. 사인펜과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 주세요. 저는 풀도 그리고 꽃도 그렸어요. 집을 그려주세요. 연필로 윗그림을 그린 뒤 매직으로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색칠해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사진을 오려주세요. 아이들과 걷는 모습, 달리는 모습, 나는 모습 등을 몸으로 표현해보고 재미있게 사진도 찍어보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출발! 슝! 이렇게도 놀이해보세요.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할까? 친구와 시합해보아요. 동화 빨간 모자를 감상한 뒤 할머니 댁에 가는 빨간 모자를 만들어보세요. 집 대신 평소 아이들이 자주 가는 마트, 유치원 등을 붙이고 마트에 가요, 유치원에 가요로 응용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가요 놀이 완성! 사진을 준비해주세요. 사진 위에 OHP 필름을 올려놓아주세요. 매직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사진 크기는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라인 드로잉이란 선으로만 형태를 표현하는 드로잉 기법이래요. 내 모습 그리기 이외에 부모님 그리기, 친구 얼굴 그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에치피 필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파우치에 OHP 필름을 붙여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테두리를 꾸며주세요. 전 줄 스팽글을 사용했어요. 줄 스팽글 이외에 직근, 막근, 단추, 빨대 등으로 꾸며주어도 예쁘답니다. 라인 드로잉 기법으로 그린 내 모습 완성!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케이크에 붙일 다양한 토핑들을 색칠해주세요. 색칠한 케이크를 잘라주세요. 아기자기 귀여운 토핑도 잘라주세요. 케이크에 토핑을 붙여주세요. 케이크에 꽂을 초를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나이 수만큼 만들어주세요. 전 5살이에요. 색종이로 만든 초를 케이크에 붙여주면 케이크 만들기 완성! 도안을 오려주세요.
얼굴 도안을 페이지 위에 올려놓고 따라 그려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머리 도안을 페이트지 위에 올려놓고 따라 그려주세요. 얼굴을 머리에 붙여주세요. 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귀여운 여자아이의 얼굴이 되었네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코팅지에 붙여주세요. 코팅해주세요. 코팅한 그림을 오려주세요. 가스리를 붙여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코팅지에 붙여주세요. 코팅해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우사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병뚜껑을 넣으면 무게감이 생겨서 좋아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을 뚝뚝하게 만들어주세요. 코팅해주세요.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이 나왔네요. 눈 3번은 짜잔! 붙여주세요. 얼굴 만들기 성공! 자유롭게 얼굴을 만들어 보아도 좋아요. 얼굴 만들기 교구 완성!